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이제 장은 끝났어요.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날이 좀 후덥네요. 무덥고 후덥지근합니다.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오는데 뭐 기분이 좋지는 않네. 보니까 기분도 안 좋고 오늘 보니까 계좌도 다 플러스로 내 가지고 이상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합니다. 기분이 안 좋아. 참 이런 경험도 겪어보네요. 원래 사람이라면 당연히 계좌가 플러스 되면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기분이 아주 안 좋아. 아주 안 좋습니다. 전내 자신도 참 황당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나요? 하여튼 오늘 그 계좌 플러스 된 분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리고 특히 이제 배당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사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축하드리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모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코스피는 2533.52로 마감을 했고 0.22% 정도 올랐어요. 올랐고 외국인들이 568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. 개인과 기관들은 현재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를 했고 떨어진 종목 대충 보니까 삼바가 0.5%, LG화학이 0.4%, 네이버 2.2%, 카카오 2.18%, 기아 0.4%, 이렇게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데,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. 보니까, 우리 삼성전자가,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6만 1000원 올랐고, LG 엔솔이 보합이고, 하이닉스가 3.6% 올랐네. 하이닉스. 좀 많이 올랐어요. 오선주가 1.6%, 막판에 그래도 56,000원 컷했습니다. 그리고 SDI 1.4%, 네이버 2.2% 빠졌죠. 현대차 0.7% 상승했고, 셀트리온도 1.4% 올랐어요. 셀트리온도 이제 좀씩 많이 오르기 시작하네요.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볼까요? 코스닥은 834.74, 0.37% 정도 이제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샀어요. 외국인들이 1,228억 정도 매수했고, 개인과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. 떨어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좀 빠졌네. 0.3%, HLB가 3.2% 많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알테오젠이 0.1% 빠지고, 오른 종목은 헬스케어 0.7, LNF 2.8, 카카오게임즈 0.6, 프라비스 2.8, 셀트리온제약 0.1, 에코프로 4.0, 첨보가 0.4%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. 떨어지는 것들은 떨어지고, 오르는 것들은 오르고, 뭐 그런데, 일단은 여러분들 떨어질 때, 좀 좋은 종목들, 내가 이제 그 관심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많이 사셔야 돼요. 많이 모아야 돼요. 그때가 기회지.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어. 의미가 없어요.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한 0.15% 정도 좀 오르는 것 같고, 홍콩은 항셍이 0.87%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 2만이 깨졌습니다. 항셍.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약보합으로 끝났네요. 그러니까 28,868.91로 끝났습니다. 그리고 아시아권 보니까 대만 가권 지수도 보니까 0.02% 정도 조금 올랐네. 0.02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리고 우리 환율 한번 볼까? 환율은 1,308.50, 3.5원이나 빠졌어요. 환율은 아침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환율은 1,308원. 그렇게 끝났고, 달러 인덱스도 한 0.06% 정도 좀 빠졌습니다. 그렇게 또 오늘 아쉬움을 뒤로 한채또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. 증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고, 아쉽지만은 삼성전자 오늘 불기둥 한번 멋지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. 61,600원까지 가길래 한 62,000원 가지 않겠나 했는데 아직은 아니다. 더 오를 수 없다. 오를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,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준 것 같아. 6만 1000원으로 딱 커트시켜버리네, 그냥. 6만 1000원으로. 616까지 갔었는데, 하여튼 61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마무리를 했고, 오늘 역시나 외인들이 좀 샀어요. 외인들이 119만 주 정도, 한120 가까이 샀어요. 120만 주 가까이. 기관 애들 찔끔 샀습니다. 6만 2900 정도. 이제 개인들이 샀지. 우리 개미들이 140만 주 정도 팔았어요. 참. 오늘 개인들 거의 팔자 했네. 팔자. 의외죠. 오늘 배당인데 팔자였어요. 팔자. 팔자로 나왔고, 오늘 외국인들이 샀다.
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오늘 배당금 외인들이 배당받아 샀는가? 하여튼 외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. UBS 애들이 좀 많네. UBS가 한 240만 주 정도를 이제 몰아쳤어요. 지금 싹 몰아쳐가지고 샀고, 골드만이 한 51만 주 정도 매수했고, 메릴린치 100만 주 정도 풀매도 때렸고요. CS 18만 7천, 골드만이 한 17만 6천을 팔았네 보니까. 응?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여튼 얘들은 잘해요. 막 북치고 장구치고 개미들 들었다 놨다 하고. 우리 개미들이 거기 이제 장단에 놀아서면 안 돼요. 장 놀아서면 안 되고, 여러분들 잘그 개미들이 이제 좀 현명해야 돼. 호구 개미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. 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 털라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. 절대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응? 공매도는 한 14만 주 나왔네요. 14만 주 정도. 금요일 날과 비슷한 수량으로 나와 있어. 공매도 수량은. 우선주도 오늘 재밌어요. 우선주. 그래도 5만 6천 원 커트했어요. 오늘. 오늘 우선주도 나름대로 선방했다. 그래도 곧 고가가 종가였어요. 고가 종가였다. 막판에 200원 올리더라고. 종가 요정이라고 해야 하나? 200원. 200원 올려가지고 5만 6천 원으로 잘 올라갔고, 아침에 좀 살까 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. 타이밍을 놓쳤어요. 뭐 1, 200원 사도 괜찮은데, 아침에 한 55,200원 할때 살까 하다가 어느 날 잠깐 뭐일좀 보고 오니까 그냥 올라가 버리네 그냥. 그래서 56,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.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샀고요. 개인들 팔고 뭐 기관도 팔고 했습니다. 일단은 외인들이 사줘야지만이 우선주든지 본주든지 간에 올라요. 지금 보니까 CL이 한 6만 주 정도 지금 샀어요. CL 6만 주, 골드만 5만 4천, 그 UBS가 12,000 정도 샀고, 오늘은 메릴린치 애들이 좀 많이 팔았네. 메릴린치가 13만 7천, 골드만 1만 7천, 그리고 다이와 12,000 이렇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. 잘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. 아직까지 그 지지선이 있는 것 같아. 지지선. 뭔가 이게 저항선이라 할지 모르겠는데, 그 선이 있어. 본주는 내가 볼 때는 6만 1000원 선도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우선주는 한 5만 6000원 선죠. 이선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. 왔다 갔다. 계속 지금 왔다 갔다 춤추고 있어요. 이러다가 무슨 좋은 정보나 소식이 있으면은 갑작스럽게 몰아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.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, 이 지지선에서 좀 오랜 시간 횡보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하여튼 우선주는 5만 6천 원 미만, 그리고 본주는 6만 원선 내외에서 그냥 주워 담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때 부지런히 담으세요. 담을 수 있는 분들은, 여유 있는 분들은 하시고, 여유가 없고 무리하게 하시는 마세요. 절대 절대 투자는 무리하게 뭐 빚내고 뭐 레버리지, 대출, 신용 이런 거 쓰지면 안 됩니다. 철칙, 철칙이다, 철칙. 여러분과 저와의 철칙. 여유 있는 작업을 하자. 여기까지 할게요. 제가 조금 맛이 간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